광주국세청이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찾은 지역민들에게 납세 정책을 홍보했습니다. 광주국세청은 지난 2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당일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인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근로 잔여 장려금과 국선 대리인 제도 등 세금과 납세 관련 정책을 홍보했습니다. 저희 국세청에서는 국가재정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납세자 권리보호, 또 성실 납세자 우대, 또 절세를 위한 다양한 세무 컨설팅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, 근로장려금, 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그런 기간입니다. 오늘 홍보 자리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전달하면서 탈세 제보와 차명계좌 신고 등 지역민들의 부정 납세 관련 신고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.